그림 좋습니다. 여기 그림이 더 좋아요. 옷갈이 꺼야 돼요. 여기 그림이 더 좋아요. 낙직했어. 거기 봐. 낙직했어. 그러면은 모델 안 하실 거예요? 뭐를? 모델 들어야지. 아 여기에? 네. 아 그럴까요? 이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찍는데. 말을 하세요. 당신들 여기 재밌다. 어? 오늘 찍히러 왔어요. 근데 그 건너가서 물로 바로 뛰어들겠다. 어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땀 나서. 그치? 나 렌즈 바꿔야 되겠다. 오 좋아. 지금은 이렇게 좀. 여기서 관광객 한 명 들어오세요. 관광객은 옆에서 그 저 뒤쪽으로 그 아니 입장 이렇게 딱 아니 안 보여. 언니는 들어가지 말고 저 바깥에 저 뒤쪽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그 뒤에 그냥 그렇게 계셔. 어디 오늘 힘들다. 언니 살까지 거야. 누구 하나가 나를 보래요. 나를 네. 아, 정해서요. 아니, 이렇게 중간에 서로 마음대로 다른 맞아요. 그렇죠. 그 양산을 뒤로 제껴요. 양산인데 아. 여기 아니면 안 돼. 아 이게 목수국이에요? 아. 이거 꽃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피면은 아주 이쁘겠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펴요. 자 오늘도 수영을 합니다. 물이 어디가 좀 빠졌어. 아이고 아 편합니다. 여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물인데 지금 햇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물이 아주 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놀기 좋아요. 아, 시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물이 한 번 따와서
딱 누워 있으니까 바람 살살 불지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름 확실히 여름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물에 들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좀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오늘 종일 이렇게 하고 놉니다. 그리고 편집도 좀 하고. 네. 보리수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이게요,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맛있어요. 뒷맛이 약간 짧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엄청 열렸어요. 아까 낮에 그분들이 다 사진작가 분들이에요. 서로 작가끼리 이제 뭐 약속을 했나봐요. 이제 서로 찍어주기로. 거기다가 이제 나도 머슴으로 하나 껴. 아유, 껴달라고. 곁들여서 꼈습니다. 아유. 지금 뭐 오늘 이게 지금 아직 홍보가 안 되고 시작을 안 해서 오늘은 한 팀도 없네요. 우리 그 사장님이 이걸 아들 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하고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아들들이 다 착해요. 열심히 보여.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충령산을 딱 병풍처럼 뒤에 받치고 있고 좌측에서 이렇게 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옛날에 뭐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양쪽에 산으로 이렇게 능선으로 날개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좋은 명당 자리에서 오늘 하룻밤 차박을 합니다. 아유. 우리 그 어제 육미랄 배고 식구들, 형제들하고 왔는데, 가니까 이제 허적하니. 저는 뭐 같이 있는 것도 뭐 어울려서 잘 놀지만, 혼자 있는 게 또 허적하니 좋아요. 예. 이거, 음이 막 자꾸 들어가네. 내 건 일부 챙겨놓고, 이건 내가 사장님 드시라고 따놨어요. 여성이 혼자 가서 못 따요. 애들도 저거 땁니까? 아까 밑에 건 우리 작가 여자분들이 다 따갔어요. 그냥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고. 우리야 뭐 또 올라가는 건 또 전문이잖아요. 어디가 됐든 뭐. 저런 게 난 이렇게 재밌죠. 이 시골 같은 데 가서 나무 올라가서 뭐 열매도 좀 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산에 가다가 산딸기 막 보면 막 환장을 해요. 그냥 막 주성. 제 영상에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재밌어요. 문제는. 천상. 이렇게 산 속에 들어와 살 팔자인가 봐요. 예. 네. 뭐 그러려니 해야죠. 아이고. 중간중간에 뭐 나 혼자 이렇게 해 먹을 새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이 와가지고 점심 드셔야죠. 뭐 드셔야죠. 수박 드셔야죠. 이래가면서 챙겨주고 또 우리 또 여자만 부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나서서 또 라면도 끓여주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맛있다고. 하루 재밌었어요.
내일은 또 약속이 있어서 일단 올라갑니다. 아침에 약속만 없으면 좀 금요일 모레까지 좀 있어도 되는데 그죠? 내일 하루 더 자고 모레 이제 라이브 하느라 여기 참 이거 저 JNL 예, 그 여기 글램핑장에서 사장님한테 얘기해놨어요. 이제 라이브를 한번 진행할까 해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예,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럴까 싶어요. 이제 9천 구독자 거의 되게 되잖아요. 1만 구독자 정도 되면 기념으로 해서 한번 와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어쨌든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색칠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아예 페인트 색칠 이렇게 구분을 하시네요? 네, 처음 해봤어요. 멋집니다. 네. 아, 돗자리도? 네, 바닥에 여기서 이렇게 약간 세워진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아, 제가 구상했다는 거죠.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시쯤 됐는데요. 이제 자야죠. 아이고. 아이고, 참. 이게, 한적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JNL 그, 글램핑장, 그 위쪽에서 지금, 한적하게 있는 건데, 우리 그 사장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밥 같이 먹자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도 거기서 같이 먹었네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이 아주 착해요. 그래서 참나. 뭐 이런 것도 또 재미 있습니다. 에휴. 이제 뭐 자려고 합니다. 예. 뭐 지금 뭐 자는 일밖에 없어요. 이제 편집도 일단 여기 글램핑장 편집을 이제 한번 점검만 하면 돼요. 이제 점검하고 좀 자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유, 잘 잤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니까 온도가 딱 좋네요. 우린 더운 못 자는데 그래서 너무 잘 잤습니다. 5시인데 조금 누워있다가 일어나겠습니다. 굿모닝. 아침 까치 소리가 정겹습니다. 아우, 이게 자연 속에 너무 맛보는 거죠. 예. 자연의 소리. 어휴, 저거 보세요. 짝인가 봐. 아하하. 짝이야, 짝.
아이고, 반갑다. 아하. 동이 트긴 했습니다. 여 사장님이 일어나신 분이네. 벌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쓰레기를 태우고 있네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사장님이 또 샌드위치를 주셔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은 6시도 안 됐죠? 아, 기가 막혀.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이랬거든. 그랬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야. 일단 사람 오고 가야 되니까 할인으로 들어가지 안 해. 우리 구독자 확인해주면 할인도 조금 해주고. 아니, 직접 문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래. 그러면은 좀 더 나를 믿고 해주는 거다. 내가 해주는 거다. 지난번에 글램핑장 그 또박이 글램핑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유, 할인은 일단 연락 오면 제가 해주지. 좀 그 양반도 구독자거든. 내 구독자라. 아우, 저도 구독자인데 얼마든지 해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오면은 할인을 해주는 걸로.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